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엔 편차와 감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과동답이라는 건 어떤 녀석이었었냐면 어떤 정상값에 도달하기 전에 응답을 우리가 과동답이라고 표현했었죠? 이 편차는 뭐냐면 어떤 저기죠? 정상값에 도달했을 때 그쵸? 나타난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 응답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편차와 감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상편차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정상편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정상편차는 기호로 우리가 E, S, S라고 쓸 거예요. 정상편차는 종류가 정상 위치편차, 속도편차, 가속도편차 이렇게 있을 텐데 먼저 이세 녀석이죠. 위치편차, 속도편차, 가속도편차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정상편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위치, 속도, 가속도편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편차를 해석할 때는 정상편차를 해석할 때는 요 단위 피드백 을 가지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쵸? 요런 시스템을 여러분 단위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단 편차라는 건 뭐냐면, 정상 편차라는 건, 기호는 ESS가 되겠고, 정상 편차니까, 어떤 상태에서? 정상 상태에서예요. 정상 상태에서 누구와 기준 입력과 기준 입력과 출력과의 차로 정의랍니다. 정상 상태에서 기준 입력과 출력과의 차가 된다라는 거고, 여러분 여기서 기준 입력은 누굽니까? 요 그림상에서 기준 입력은 R이 되겠고, 출력은 C예요. 그래서 R에서 C를 뺀 값이죠. 즉, E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E가 바로 편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E는 여러분 여기 가합점에서 몇 개의 신호가 만나서 E가 되는 거죠? 두 개죠, 두 개. 그쵸? 요 녀석. R은 뭐고요? 플러스. 그쵸? 그 다음, 누구는? 마이너스네. 누가 마이너스가 돼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C? C가 마이너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는 기준입력 R-C가 되겠죠? 그래서 이 E가 바로 여러분 편차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편차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자 아니죠? 편차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편차를 한번 구해볼까요? 편차 E는 누구와 누구의 차를 편차라고 정의한다고요? 기준입력 누구? R에서 누구를 뺀 값이다. C를 뺀 값. 그쵸? R에서 기준입력과 출력과의 차를 정상편차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여러분 요 C. C는 출력이니까 여러분 출력은 누구에다 누굴 곱해줘야 돼요? 입력 곱하기 전달함수죠? 왜? 전달함수라는 게 모분에 뭐였습니까? 입력 곱분의 출력이었으니까 출력은 누구에다가? 입력에다가 누굴 전달함수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R은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출력은 입력 곱하기 전달함수로 쓸 건데 입력은 얼마예요? 입력은? 아, R 입력이다. 그쵸? R. 곱하기. 전달함수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우리가 뭐 메이슨 정리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기억나시나요? 곱하기 전달함수는 이렇게 1 마이너스 피드백이니까 플러스 요 루프 경로의 이득 전달함수 얼마예요? G 분의 전향 경로 이득은요? G가 되겠죠? 아, 요게 바로 편차예요. 그쵸? 요 녀석이. 그래서 이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누구를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알로 묶을 수 있다. 그쵸? 알로 묶을 수 있죠. 그쵸? 통보를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R, 1, 플러스, G분의, 그쵸? R을 분자로 올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뭐 해볼까요? 이렇게 더 써볼까? 더 써보죠, 뭐. 그쵸? 분자로 올릴 거니까 R에 1 플러스 GS가 될 거고요. 여러분, 요렇게 약분하면 R이 되죠, 그쵸? 얘가 R이고, 마이너스 누구? RG. RG가 되겠다. 그쵸?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 편차 2는요. 그럼 2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곱하면 R. 그쵸? 요렇게 곱하면 RG인데 뒤에 마이너스 RG가 있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GS분의 누가? R. 그쵸? 얘가 바로 편차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편차는 1 플러스 G분의 R이다. 얘가 바로 누구? 편차 2예요. 편차 2. 근데 우리는 편차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편차? 정상편차 한다. 그쵸? 정상편차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쵸? 정상편차는 ESSP라고 쓸 겁니다. 그쵸? 정상편차. 요 녀석은 ESS라고 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상 어떻게 구합니까? 정상. 만약에 우리 라플라스 변환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인데, 편차인데, 첫 번째 정상은 어떻게 됩니까? 정상은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수렴할 때 FT. 얘가 정상값 아닙니까? T에다가 얼마가 되면 T가 무한대가 된다면 얘는 정상값이 됐죠. 그쵸? 요 놈을 여러분, 라플라스 변환, S 변환할 때 누구랑 같았어요? 기억나시나요? 리미트 S는 0으로 수렴하고, 라지 S에 라지 F, S가 되면 되죠. 우리, 라플라스 변환에서 어떤 값 정리? 최종값 정리죠. 최종값. 또는 정상값을 구할 때, 또는 목표값을 구할 때, 우리가 요런 계산해 주셨잖아요. 그쵸? 기억 안 나시지 않죠? 나시죠? 그쵸? 우리가 정상값, 최종값을 구할 때, 요런 우리가 계산을 취해주죠. 그쵸? 그래서 T함수일 때는 T에다 무한대를 대입하는 게 우리 최종값, 정상값이고요. S함수일 때는 S에 0을 대입하고 S를 하나 이렇게 곱한 값이 정상값을 구할 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상편차를 구할 건데 2가 여러분 어떤 함수? S함수니까 당연히 우변값에 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우리가 리미트 S가 0으로 수렴할 때 S, 요 녀석이 정상. 이 되겠고요. 편차는요, 편차. 편차는 2죠, 2. 그쵸? 편차. 2가 편차예요. 그쵸? 그래서 이 녀석 정상 편차가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값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 정상. 리미트 S가 0으로 수렴할 때 S. 정상에. 편차 2는 위에서 구했다. 얼마로? 1 플러스 GS분의 누구로 R로 구했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상편차를 구해봤어요. 그쵸? ESSP로, 위치편차니까 ESS로 다시 정상편차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다음 중 정상편차를 옳게 정의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상편차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얼마? 리미트 S가 0으로 수렴할 때 S. 요 녀석은 정상에. 편차는 얼마? 1 플러스 GS분의 R이다라는 거. 요 정상 편차. 요 식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세요. 정상 편차 식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이렇게 구했죠. 그쵸? 정상 편차 식도 기억해 주시고,